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유환 시사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유환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예. 이번 주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치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예.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8월 말로 마지노선을 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을 이제 8월 말이라고 마지노선을 강조한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대선까지 이어진 정치 행보 일정에 예,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한 것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재영입설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정에 따라 이야기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윤 전 총장이 8월 안에 입당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걸 대선 버스론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라도 내년 3월 대선까지 6개월 정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호흡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네. 적극적인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8월 말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그 이후에 입당을 한다면 당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거죠. 네. 네, 당대표로서 이후에도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선 주자의 관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네.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와라 그것이 8월 말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한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역할을 마치고 나가긴 했지만 네. 그 과정이 이렇게 다들 흔쾌히 박수치면서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분을 영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저희를 도울 마음이 들 수 있게 들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라는 대선 주자와 네. 그걸 킹메이커 할 만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 같이 이렇게 아우러서 네. 국민의힘을 집권하겠다라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언론에서는 이제 30대 뭐 대표의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슈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할 거다 이렇게 뭐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나갈 때는 그렇죠. 좀 네, 안 좋게 나갔지만 예. 이번 좀 다시 긍정적으로 희망을 얘기해서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기존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맺혀진 상이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이준석 대표의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예전부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혹시나 내부에서 어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라든지 이것이 혹시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다 이전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좀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의례적으로 네. 의례적인 덕담이다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네. 이야기 축하 메시지 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정치인한테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다 주변 이제 사람들 통해서 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큰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아예 확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무마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이준석 효과라고 이게 해야 될지 싶은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반사익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 네. 5%를 뚫었다. 이런 보도도 계속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후발주자 내지 이제 이재막 움직이는 주자한테 5%라는 벽이 그렇게 어렵대요. 네. 그 5%를 넘으면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탄력을 지금, 받고 안 맞고의 기주가 5%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 1위는 뭐 부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고요. 네. 그다음 이낙연, 정세균으로 이어지던 빅3였는데 네.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따라잡고 3위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박용진이 뜨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찾느냐? 야당에서 30대의 그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니까 여당도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5%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이 5월 9일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박용진 의원한테 이거 이준석 효과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준석 그 박용진 의원도 맞다, 네, 있다, 분명히 그런 거 있다. 깔끔하게 인정했네요. 네,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런데 그 이준석 현상이라는 그 역시도 지금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네. 그거 거기에 자신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계속 그 박용진 그 의원이 자신을 어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정책 발표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이 인프라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다 아파트 짓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박용진 TV라는 자기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뭐 한참 인기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놀린 춤 동영상을 네. 올리고 깜짝 놀랐는데 허리 돌리면서 춤까지 춰가지고 네. 네, 자신이 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준석 등장과 함께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네. 이건 아마 이제 아마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오히려 그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반사익을 더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한데. 71년생이니까. 네. 사실 그렇게까지, 네. 예, 그렇게까지 젊은 건 아닌데.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학생 운동권 출신이고, 뭐, 진보 개혁을 표방하면서 나왔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이제 중도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의원이고요. 네. 그 실제로 그 박용진 의원의 지지층을 보면 중도와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은 하위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젊음과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서 뭐랄까 이렇게 젊음을 좀 이렇게 어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용진 의원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저 경선 연기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막 5%가 넘고 마이 5%를 네. 넘었으니까 더 인기를 얻으려면 경선을 연기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선 연기론은 딱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정세균 후보라든 다른 최문순 뭐 이런 다른 후보들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이준석 효과를 보면서 치고 나오니까 네. 우리도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좀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기론에 손을 같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네. 어쩌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교체, 인물교체로 새로운 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뻔한 일 아니냐, 뻔한 수순 아니냐, 난 네. 그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아,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더 참신함을 돋보이게 하는 그렇죠.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착한 막내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이 기존의 민당 지지층 그러면서 새 시대의 다부진 마청은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 지지층 이렇게 끌어모으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선 기획단 인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대선 기획단장 하면은 보통 다선의 중진 의원이 맡았는데 지금은 예. 젊고 참신한 인물이 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송영일 대표가 지금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이제 내일 네.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기획단 인선 그리고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빌며 꼰대정당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 네.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에 무슨 청년 뭐 기획단장 뭐 얘기 이름도 나고 뭐 네. 지금 뭐 젊은 네, 이동학 예, 청년 그, 최고위원 이름이 계속 들려요. 예 이동학 네. 제가 전화해봤더니 아직 연락 없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아 거론만 됐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다급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계속 39살인 이동화 청년 최고위원 이름은 나오지만 누가 됐든 간에 현재의 기존에 있었던 다선 중진 의원이 대선 기획단장을 맡는 것은 현재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도 다선 중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 민주당도 국민의힘 흐름을 보면서 자신 계속 이제 트렌드를 바꿔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민주당은 더 바빠졌어요. 당장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네.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네. 민주당이 지난 4월 7일 그 커다란 두 개 지자체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뭐 이렇게 생각한 아니람을 확 바꿔주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이건 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조금 뒤처졌었는데 네. 더욱더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번 주에 이렇게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16일 날 그 뭐 이렇게 일정 정도 뭐 연기든 어떻게든 갈피는 잡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규정이 없고 네. 당 일정상 어느 날이었던 기준이 없다. 대선 기획단 발족 이후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경선 연기론까지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내일. 그러니까 이제 네. 내부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예. 경선 연기 논란은 그럼 한동안 또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심적인 각오는 돼 있는데 물리적 준비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마련되면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간간히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호사가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저렇게 저격하는 모습은 대선 준비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터뷰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뭐, 또 대담집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혼자 대담집 만들고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 끌어모아야 되고 또 사무실 캠프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또 다양한 검증대 오르다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드러나서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대로 검증을 안 받았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수 언론 친 윤석열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스스로도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워도 자신이 있다. 이미 이제 법무장관에 한번 충돌이 있었으니까 그런 표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은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 전 장관 등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는 반사 이익을 안기는 요인이 될 거다. 그렇죠. 네. 예. 여의도 이 내부에서는 오히려 추 전 장관이 저렇게 출마의 의지를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러 가지 힘을 다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시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추 장관이 항상 SNS 이야기할 때 언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네. 이건 뭐 사실 뚜껑 까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담집에 맞춰서 그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네,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 그 이후에 또 다시 분석을 해보고요. 국제 정치 이야기도 해보면 라디오오늘에서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위상 변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G7, 그 G7 회의에서 일본 스가 총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에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 누리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가 총리가 이렇게 G7 정상들 모여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 자체를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자신의 일부 트위터 이용자가 이제 올려놓고 보니까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총리 자체가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G7 정상들이 그 영국의 코널 회관에 마련된 무대에서 입장부터 촬영 마치 퇴장할 때까지 모습 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정상을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스가 총리 혼자 이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뒤에 혼자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저도 봤는데 너무 뒤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구경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위축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스가 총리의 존재감 발휘가 과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스가 총리 스스로도 동행 취재 중인 일본 기자들한테 처음부터 친근하게 사람과 사귀는 것이 서툰 편이다. 자신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다들 목적은 같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일본 국민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일본 누리꾼들이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뭐 자기가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저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해 있으면은 기분 좋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보기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가 총리는 자신 성격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더 적극적으로 일본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자기 성격이 내가 좀 서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지적한 일본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하셨듯이 성격이 뭐 그렇고 안 그렇고 간에 정상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단순 성격 때문인가요? 뭐 제가 뭐 스가 총리 머리를 이렇게 할 것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치 환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7이라는 회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실 미국이 굉장히 미국과 서방에서 막 밀어붙여서 사실 중국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G7의 소속은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된 옵저버로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다른 정상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회원국의 일원인 것 같이 보였고 일본은 뒤떨어져 한쪽으로 뭐 이렇게 밀려나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란 큰 나라가 대국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국이 대국답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 간 회담에 그 관련해서 사전에 약식회담을 합의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이후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G7 회의를 통해서 중간 약식으로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서로 만나서 약식으로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었대요. 네. 청와대에서 밝히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 합의까지 했는데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한국군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 독도 방어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독도 훈련 매년 있는 일이었고, 네. 독도 방어 훈련이 86년도부터 있던 일이었어요. 왜 이번에, 징용 판결이라든지 일본군 위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계속 한국이 먼저 해결책 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예전에 관방장관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양국 정상이 만났는데 조건 내서는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딱 해결책 내놔야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그 참 큰 나라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일본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쭈그러든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점점 낮아지니까 우리나라를 네. 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크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술수고 정치적 꼼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그 현재의 그 스가 총리 지지층 뭐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지층이 더 이상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층에서는 여전히 혐한 세력들이 그 해계문을 쥐고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다가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일 정상이 12일 날 그 회의장에서 짧은 인사 나누고 만찬장에서도 1분 대면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제가 뭐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3국에서 봐도 아이고 일본이 쫌생이네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거죠. 뭐 오늘 동해 영토수호 훈련은 실시가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또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G7 회의는 이제 끝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하고 수교를 한 것이 1892년 우호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수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날짜를 계산하면 2022년 내년이 130주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첫 방문을 했고 지금 국빈 방문으로서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 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 소륙도에서 평생 헌신하고 더 돌아가신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수녀님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실 이 이야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한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났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좋을 것인가 오스트리아가 좋을 것인가 할 때 오스트리아가 좋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급상승하는 국격 상승하는 이야기도 하셨다니까 네. 이 상승세를 잡는 국가 오스트리아니까 오스트리아 더 좋은 거죠. 네. 이번에 그러면 백신 관련한 보건 이야기도 하겠죠? 예, 보건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오스트리아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먼저 이번에 G7에서 네. 보건 주제로 G7 첫 번째 회의가 보건 주제로 한 확대 회의 세션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박수 받은 거는 대한민국이고요. 네.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7이든 다른 나라 정상회담이든 간에 항상 그 한국의
K방에게 노하우라든지 굉장히 칭찬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